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오늘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음식료주가 이 하락장에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대부분 종목의 하락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하락이 조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월 정도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일 폭락이 아니라 제한된 하락, 제한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주식을 안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좀 가지고 있다라면 좀, 음식 업종군들이 좀 제한된 반등 혹은 좀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 그 식습관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주기에 좀 힘들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 영향 때문에 수입 그 흐름들이 가격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은 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1,500원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전 내려올 거라 보고 있어요. 연말 정도 된다라면. 그렇다면 또 연말 이후에는 또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에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적인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이 또 음식료 업종군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CJ제일제당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연말까지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일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료 중에서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기사님. 자, 지금 지지선이 연속해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전저점이 2200대 후반 거래소 기준으로는 형성을 하고 한 2500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시장은 2200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업종별로 달라진 흐름이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 저점을 아직 훼손하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은 시장 방어적 성격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래소를 통해서는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경우가 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뚜렷하게 좀 종목들,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기에는 수급이 조금 부담이 느끼는 점이 있고요. 연결해서 달러 강세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 연결해서 달러 인덱스가 한 114 수준에서 어제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10원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어요. 즉 지금의 시장 키는 일단은 환율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시장 참여자분들도 환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세가 날 때 같은 경우 환율도 그렇고 종목 같은 경우 피날레 시세가 존재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직 그런 피날레 시세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한 시세가 한 번 더 발생을 한다면은 급격하게 하루 만에 20, 30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주식을 급격하게 늘리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엔터주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래도 단연 제일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엔터사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음반 사업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사업이 좀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비용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없다라는 거, 또 비용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활동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그럼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시적으로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한 7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5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사님. 네, 지금 시장에서의 고민이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업종이 강할지, 어떤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약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가장 강했던 게 리오프닝 업종이었습니다. 이 업종은 실적은 당장 나오지는 않지만은 모멘텀으로 이 실적이 커버 가능하고 그 환경에서 좀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는 점이 주가로 먼저 부각이 되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저는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일본, 중국의 리오프닝 환경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패키지 관광, 그 다음에 비자 발급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이 늘어나는 점,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급하게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편입을 할 수 있는 점, 이 가격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5,6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정고점이 16,900원입니다. 손절가는 매수가의 5%입니다.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손절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